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대전에서 20년대 꿈신당바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매운 양념을 접목시킨 매운 비빔젓갈이랑 꼬치장볶음 같은 걸 만드는 맵지만이라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채널 맵다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임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3살에 닭발집을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처음에 스타트는 남동생이 끊었는데 1년 만에 남동생이 손을 든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닭발이 대전 사람들한테 호감 있는 음식도 아니었고 일단 오픈하자마자 유행했던 게 불닭이에요. 불화불닭 이게 막 대전 부품이 칵 이른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남동생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 근데 저는 애아빠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남동생 살리려고 어거지로 그래 내가 인수하마 인수해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맞았나봐요. 밥을 해놔요 한 솥을. 그러면 손님이 와요. 몇 명 안 와. 안 오는데 닭발 하나에 소주 하나 시켜요. 둘이 오든 셋이 오든 만원짜리 닭발을 해놓은 밥이 아까워서 식사하셨어요? 밥 드릴까요? 제가 주먹밥 하나 드릴게요. 주먹밥을 날차를 넣고 김가루 넣고 참기름 둘러서 막 만들어서 닭발을 파는 게 입소문 나고 해서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장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하기 싫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뭘 해볼까 나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주 만들어서 호프집을 해볼까 막 이랬는데 저 여동생이 이러는 거야. 언니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반찬 가게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닭발 가게 바로 옆에 또 우연찮게 가게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다가 반찬 가게를 했어요. 그게 언제 했냐? 코로나 시국에 제가 저가 반찬을 했습니다. 한 팩에 2,500원. 그럼 네 팩에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10,000원짜리 사면 5팩. 근데 이제 집에서 하던 식으로 해서 하니까 제가 은행동을 한복판에서 하거든요. 거기는 주부들이 오고 가는데도 아니에요. 근데 저가인데다가 뭐 양념을 일반 반찬가게에서 하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던 식으로 집에서 먹던 식으로 하니까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뭐 세종에서 해달라고 저기서 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연찮게. 그래갖고 잘 했는데 제가 왜 접었냐. 제가 이 성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또 아는 친구가 또 반찬 가게 싸니까 나 이렇게 자가격리자들 외국인이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도시락을 좀 네가 맡아서 해줘. 그래? 그래? 뭐 어떻게 결제를 해줄 건데 돈이 중요하잖아.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박또박 매주 일요일날 현찰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돈은 벌었습니다. 하루 500일분씩. 제가 공장이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500일분 도시락을 싼다고 해보세요. 일요일도 없이 못 쉬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너무 고대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제가 가뜩이나 끝에 옷이 안 맞는 거야. 막 이렇게 되고 우리 신랑이 뒤지겄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찬 가게 때 경험할 때 젓갈도 팔잖아요. 제가 고향이 강경입니다. 젓갈을 맛있게 하려고 양념을 해서 팔았던 게 비빔젓갈이에요. 근데 딱 접고 나니까 또 한 1년 지나니까 심심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그때 비빔젓갈 잘 됐으니까 이거 한번 완전 팔아볼까? 이번엔 제대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팔아봐야지 하고 개설을 했습니다. 겁도 없이 팍! 사진 상품 어떻게 했냐면요. 저 이런 교육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우리 딸이 제품 들고 이게 벽에다 딱 놓고 제가 찍어준 거 이쁘길래 그냥 그걸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화요일 수업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터진 거는 올렸으니까 귀한 거 없으니까 잘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저는 또 오지랖이 넓어갖고요. 이쪽저쪽 막 쓰시고 다니는 걸 수 있어요. 나 이거 하는데 잘 되는 사장님 쫓아다니면서 사장님 이거 나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저쪽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연결되신 분이 그 유명한 선화동 셜비김치 사장님. 그리고 또 막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다가 알게 된 게 이런 개인들끼리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온라인 교육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가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갖고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임에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그걸 한 거야. 내 제품을 그 모임 회원들이 하나둘 사주고 리뷰를 달아준 거예요. 좋아요 알림수 그래서 50명 된 걸로 선화동 실비기치도 만났잖아요. 사장님이 돈 얼마 있어요? 얼마 투자하실 겁니까? 광고비가 어마어마
나한테 광고를 딱 올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또를 맞아버렸어요. 첫 광고에 하루 매출이 1,300만 원. 근데 얼마나 대박입니까? 1,300만 원. 그 다음 날은 1,100. 물론 좀 떨어져요. 유튜브로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조금씩 떨어지다가 다음 그 사람이 보통 3일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한 두 개 영상 올라오면 뚝 떨어져요. 이제 그런 생리를 모르고 광고를 한 거잖아요. 1,300, 1,100, 800, 500, 300 떨어지더라고. 근데 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지. 철빙 사장님이 이분도 한번 광고빨 잘 먹어 해봐. 또 600만 원 탁 들여서 광고했어. 매출이 또 1,500 탁. 이거다. 내가 돈 벌어줄 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생각 못하고 넘어가시는 건 뭐냐? 결제. 결제잖아요. 네이버도요. 처음에 결제가 열흘 이상 걸리고요. 쿠팡은 50일 걸립니다.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1,000만 원 매일 1,000만 원씩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료값, 인건비. 근데 쿠팡은 광고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검색하기 힘드니까 쿠팡 들어와 찾더라고. 딱 올린 스토어가 두 개였어요. 네이버, 쿠팡. 근데 쿠팡에서는 광고도 안 했는데 자꾸 사. 저 돈도 안 들어오는데 열받게. 근데 그 금액이 쿠팡에서 하루에 300, 500 팔려봐요. 휘청해요. 나중에 지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괜찮지 않긴 하지만 내가 못뺐다고 3개월을, 3개월을 거쳐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로또가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걸 계속 꼬라박아야 돼. 광고비, 재료비, 인건비, 돈은 안 들어오는데. 비점은 계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올 1월부터 광고를 해서 1, 2, 3 진짜 매출이 1억 가까이 근 8천 1억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육을 왜 받으려고 했냐. 오염수 이런 거. 그리고 제가 1년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젓갈 이런 거는요. 비인기 식품이라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보면 다 그게 그거야. 내가 20대는 광고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고 시작하다 보니까 돈은 들어오는데 이제는 이제 매출 돈은 들어오는 시점에 매출이 떨어졌다고 내 돈이 안 나가냐? 안 그래요. 똑같이 나가요. 비용은 재료도 사야 되고요.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요. 오늘 이달에 안 됐다고 사람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받고 그렇게 고가의 비용을 안 들리고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는 숙제를 갖고 이거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 교육이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여기 블로그 하셨던 우리 대표님들은 아 블로그는 너무 좋고 쉽고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저도 이거 장사를 하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모든 거를 페이스북만 했어요. 닭발가게 홍보하느라고 그동안 인스타그램 블로그도 제가 최근에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거가 딱 느껴지시면 블로그에 집중하시든 인스타에 집중하시든 저는 유튜브에 집중하려고 유튜브 채널을 팠어요. 왜 유튜브에 하냐면 지금 아직 그런 거 정보 잘 모르시는데 유튜브에도 쇼핑몰을 올릴 수 있어요. 그게 구독자 1,000명, 구독 시간 3,000시간 이상이 되면 지금 바뀌었습니다. 3,000명. 예,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3,000시간 이상 되면 올릴 수가 있어요. 내가 유튜브 광고를 해봤잖아요. 광고비 절감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구매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채널을 파고 여기 있는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몇 달 구독 좀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어 물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최대한의 내 자본으로 얼마만큼 매출이 올라가는 데까지 내가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계산도 하셔야 되고요. 저처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됐을 때 저처럼 광고하셨으면 아마 제가 지금의 이렇게 아 좀 힘들어 여름에는 힘들구나 이렇지 않고 고속 성장을 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올라갈 것 같다가 뚝 떨어졌어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여러 가지 악재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닥치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출 100만 원 이상은 나와요. 그냥 적게 나와도 그냥 아무리 광고하라고 대비 더도 나와요. 이제는. 근데 그걸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해보니까 온라인으로만 광고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무슨 이슈를 하나 타잖아요. 악재가. 그러면 그거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 받으면서 지원사업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심히 팠어요. 진짜로. 열심히 파갖고 그런 걸 통해서 박람회나 이런 거를 체험 부스 같은 걸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갖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사업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두 개를 결국은 같이 병행하셔야 좋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이런 거 와서 교육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돈이 많아서 처음에 시작된 건 아닌데 그 방법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돈을 투입해서 계속 상승곡선을 타는 게 아니고 사업이라는 거는 등폭락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밑으로 찍었다가 올라가는 중이긴 하지만 저는 제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또 그거에서 남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신입 개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평가서에 되는 것처럼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수 시장에 안정권을 찾는 게 제 목표고요. 내년에는 제가 간이 핵섭이든 핵섭 인증을 받은 업체를, 그게 어렵다면 OEM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를 통해서 제품이 안정화시키는 게 내년의 목표고요.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수입하겠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품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로나 광고를 돈을 안 드리고 수 있는 정책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잘 찾아보셔서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